교육청이 큰 학교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내놨습니다. 과대학교 기준을 완화해 32개 학교에 체육 여건 개선, 운영비 지원 등 21개 대책을 중점 추진합니다. 충청북도에 일하는 바퍼 사업이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봉사활동이지 근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주의 한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50대 입소자가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이 손을 맞잡고 청년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스타트 사업이 청년 창업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된 팀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자금과 창업 교육 프로그램, 창업 공간이 지원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는 작은 학교 문제도 많지만 그 반대로 과대학교 문제도 심각합니다. 도시지역 택지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데 반해 학교 추가 신설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충북교육청이 큰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조상욱 기자입니다. 충북 도청 옆에서 지난 2015년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율량 2직으로 이전한 중앙초등학교입니다. 당초 30학급으로 편성했지만 몇 차례 증설을 거쳐 지금은 65학급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현재 학생 수는 1,500여 명으로 단양군 전체 10개 초등학교 학생 수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면 강당에 3개 학급이 동시에 나와 강당을 3개 구역으로 나눠 활동을 하는 등 불편한 교육 활동이 한둘이 아닙니다. 활동 및 체험 중심 수업 공간이 매우 부족하여 학생 참여형 교육 활동이 어렵습니다. 체험과 예술 그리고 체육 활동 등 다양한 교육 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부터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온 충북교육청이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과대학교 기준을 완화해 교육부 기준일 때보다 20개 학교나 많은 32개 학교에 이번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교육활동과 예산 인력, 과대과밀 적기 해소 등 크게 3개 분야로 설정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체육 여건 개선과 기본 운영비 추가 지원, 생활교육 담당교사 지원 강화와 공동학구제 동지역 확대 등 21개를 중점 추진합니다. 작은 학교에 대한 배려와 큰 학교에 대한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두 축이 균형을 이룰 때 교육 환경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교육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큰학교 종합계획은 2030년을 시안으로 했다며 그때쯤이면 큰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 적정 규모로 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청북도가 어르신들이 무료급식 대신 일해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지난달부터 일하는 바퍼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봉사활동이지 근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영관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내 빈점포에서 어르신들이 마늘을 까고 쪽파를 다듬습니다. 충청북도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일하는 바퍼입니다. 이거 하는 게 재미있어요. 나 집에서 할 일이 없어요. 나 혼자 살아. 어르신들은 품삯으로 도와 일을 맡긴 상인들이 낸 돈을 앞에 1시간당 7,5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 2,360원이 적습니다. 충청북도는 일하는 바퍼는 봉사활동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며 자원봉사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실비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명칭에 나오는 것처럼 봉사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최저시급을 맞춘다면 그 일거리를 주시는 그런 그 상인분들도 그러면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참여 대상을 두고도 말이 나옵니다. 현재 사업 참여자 상당수는 일반 어르신들과 그분들의 지인들입니다. 무료 급식소를 찾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밥을 사서 드실 수 있도록 소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해당 노인들은 일할 기회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또 남성들을 위한 소일거리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일을 하게끔 해주는 게 더 일자리가 있는 게 낫게 일자리를 주는 게 낫겠죠. 있는 사람보다 100번이라도. 내년에는 최저시급이 만 30원으로 더 오릅니다. 충청북도는 좋은 취지와 긍정적인 반응에도 때아닌 논란이 생기게 돼 안타깝다며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어제 저녁 청주현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입소자끼리 말다툼이 벌어져 50대 남성이 6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에게 쫓기듯 허겁지겁 달아나고 뒤이어 가방을 맨 남성이 반대 방향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어제 저녁 6시 48분쯤 청주시 신봉동의 한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50대 신규 입소자 A씨가 수년째 거주하고 있던 6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습니다. A씨의 범행은 말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8일 센터에 신규 입소했고 B씨가 지내던 방에 배정돼 둘은 하룻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소한 대화가 싸움으로 번졌고 오후 5시쯤 A씨가 돌연 센터에 퇴소를 신청했는데 1시간 반쯤 뒤 다시 숙소를 찾아 B씨를 공격한 겁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는 이렇게 혈흔이 아직 남아있는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복부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시설은 청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숙인 자활시설로 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아침과 저녁,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입소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시설 특성상 입소자끼리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 시설의 가장 큰 역할은 우선 갈 곳이 없는 분들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일자리는 본인들이 대부분 일용직이나 고공근로 같은 거를 찾아가시죠. 경찰은 현재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도망친 남성을 쫓고 있으며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창업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죠.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 초기 자본과 창업 공간이 여의치 않아 더더욱 그런데요. SK하이닉스와 서원대가 손을 잡고 지역 청년 창업을 후원하는 프로젝트인 청년 창업파크, 일명 스파크 사업이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창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스타트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차현석 기자입니다. 플라스틱을 수거해 압축과 분쇄를 거쳐 만든 원단으로 유니폼을 만드는 예비 사회적 기업. 재작년 창업했지만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해 한계에 부딪혔지만 SK하이닉스의 지원으로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리사이클링 유니폼을 만들고 영업한 지 석 달 만에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 받은 지원금으로는 저희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시제품 제작을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시제품 제작을 만들어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영업을 좀 여러 군데 다녔던 것 같아요. 해조류의 뛰어난 광합성 효과에 착안해 탄소 저감, 공기 정화기 시제품을 개발한 대학 창업 동아리. 지난해 창업 동아리를 만들고 자금 지원과 교육 멘토링의 결과 대학생 창업 동아리 분야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산업과 정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데 산업에는 ESG 경영 실현과 정부에는 탄소 중립이라는 더 나아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지역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창업 공모전을 마감한 결과 19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ESG 탄소 제로, 대학생 창업 동아리 이렇게 세 개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창업 열기를 북돋우기 위해서입니다. SK하이닉스와 서원대가 후원하는 스파크 사업을 통해 선정된 19개 팀에게는 자금과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됐습니다. 더욱이 내년 4월 준공하는 청년 창업 공간 스파크에 입주하는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6개월 동안 보육 과정을 거쳐서 시제품 개발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성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매우 뜻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과 대학이 손을 맞잡고 청년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스파크 사업이 청년 창업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올해 본격 도입된 지역 특화형 비자는 소멸위기 지역에 한국어를 잘하는 고학력의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제도로 5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을 하고 가족도 초청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 정책인데요. 지역 특화형 비자를 통해 의성군에 둥지를 튼 이주민을 TBC 서은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살 이상 어르신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의성군. 전국에서 지방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구 감소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생산활동이 가능한 한 명의 주민이 아쉬운 현실 속에 네팔에서 온 프라딥 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해 의성에 정착했습니다. 현재 마늘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프라딥 씨의 비자는 지역 특화형 비자. 5년 동안 체류가 보장되는 데다 가족을 초청해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여기 같이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또 일도 우리 마음대로 여기저기 가서 일 찾아서 뭐 좋은 일이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이에요. 서울로 유학 갔다 영천에 자리 잡은 베트남 출신 권느 씨도 식품 공장에서 일하며 남편과 함께 영천 사람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 와서 뭐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이렇게 가족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다 좋아야 물값도 좋아하고. 재작년 시범 사업을 시작해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대구 경북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17개 지자체가 참여했는데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495명이 정착했습니다. 지역에 자리 잡은 외국인은 법무부가 정한 학력과 소득, 한국어 능력을 갖춰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장 돌리고 이런 사업주 쪽에서는 인력 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의성 요리 사업 특화 사업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뭐 안정적으로 몇 년 하면은 일도 많이 배우고 우리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가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민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청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임시 제방이 무너진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청주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통제하지 않았고 충청북도에 통보하지도 않았다며 또 제방 점검을 부실하게 해 시공사가 무단으로 절개하는 걸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 공무원들은 할 일을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지난 24일 청주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적 다툼에 나섭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횡령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학교 법인 이사장 등 임원, 교원은 당연 면직됩니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교비 회계에서 직원 급여 1,800여만 원을 지출하는 등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는 약식 명령이 내려진 날이 아닌 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충북의 중소기업 경기 전망 상승세가 석 달 만에 꺾였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충북 지역 본부가 도내 142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11월 업황 전망 경기 전망 지수는 73.9로 지난달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가 100 미만이면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긍정적 업체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11월 경기 전망에선 제조업이 지난달보다 3.2포인트 떨어진 73.9, 비제조업이 8포인트 내린 71.4. 입니다. 청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오늘 13일까지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제보 대상은 행정 전반의 위법, 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제도 개선 사항 등으로 익명 제보는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두고 윤건영 교육감은 오늘 청주 주성고와 산남고를 차례로 방문해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험생들을 응원했습니다. 윤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행운 문구가 담긴 쿠키 개봉 이벤트를 함께하며 학생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제천 대학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시가스 공급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천시와 세명대,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지역 소멸위기 대응과 지자체, 지역대학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가스 기반시설 확충사업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인구 소멸기금 4억 원, 충청에너지 7억 원, 제천시비 7억 원 등 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말까지 신월동 미니 복합타운에서 세명대 입구까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2.2km를 설치하게 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제천시와 세명대는 1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대학로 일대 아파트와 원룸촌, 단독주택 등의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남 김해 일원에서 개최된 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린 가운데 충북 선수단은 종합 4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북은 금메달 85개 등 전체 235개 메달을 획득해 8년 연속 4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특히 역도 종목은 13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고 육상 김초롱은 3개 부분에서 한국 신기록을 기록하며 3관왕을 차지해 신인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단양군의 디지털 관광 주민증 등록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월 13일 기준 단양군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자 수는 15만 988명으로 정주 인구수 2만 7천여 명의 5.5배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단양군은 현재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1곳의 관광지와 음식점, 카페 등에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보유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